just no one to blame. Sometimes I can't understand how it can be so hard to stay out of pain. But with you everything has changed, even though we both stay the same. Would you call me on the midnight train? Would you come over when nothing's right? Would you hold me tight?세팅은 지금 오파리 엑스트라 울트라 라이트 때에다가 전번 셜로우 스풀 그리고 원줄은 0.35 폴리에스테르 라인, 목줄은 0.85 카본 목줄입니다. 지그헤드는 지금 1.8g 세팅해놨고 웜은 2인치입니다. 웜 색상은 방갈색에 펄이 들어간 겁니다.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이는 웜 색상입니다, 지금. 당연히 전깅이 웜이니까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이고요. 만약 입질을 받았다면 이제 웜이 이제 위로 당겨졌을 텐데, 일자로 정렬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전깅이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솜뱅이나 볼락도 같이 낚이니까 낚시가 재밌습니다. 반대로 이제 볼락낚시 위주로 하시면 이제 리트리브를 많이 하시니까 전갱이 낚아내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전갱이 낚시 하듯이 코핑하시고 폴링하시고 코핑하고 폴링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시면은 볼락도 잘 받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갱이 낚시 하시면은 여러 가지 대상어들과 함께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중 좀 해볼게요. 말이 많아서 그런가, 지금. 제가 무의식적으로 꼭 왔어요. 아, 이게 뭐였지? 제가 좀 느렸네요. 굉장히인가. 집중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왔을 때, 다음주 잘 노려봐야 돼요. 아마 제 웜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입질 좀 약하긴 했는데 아마 작은 전갱이일지 싶습니다. 아, 멀리서 입질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회수하고 멀리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이제 몽골 해변 쪽이라서 이제 자갈 굴러가는 이런 파도 소리, 아, 그게 참 듣기 좋습니다. 진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기 오면. 뭐 산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낚시하니까 그냥 대상어가 잘 낚이지 않아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네요. 물론 잡히면 더 좋습니다. 잡혀줘야죠. 고기 잡으러 왔는데요. 요즘에 들기로 왔었는데 쪼아볼게요. 한번 쪼아본다는 말이 뭐냐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아, 아직도 다리가 부들부들거리네. 아, 하던지 올라갔던 그 후유증이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면 진짜 꿀잠도 하겠다. 따로 뭐 운동 안 해도 이 포인트 오시면은 그냥 살이 쏙쏙 빠질 겁니다, 여기.
왔었는데 늦었습니다. 이제. 앞에 다 왔어요. 회수하고 다시 멀리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기압도 넣었어. 멀리 한번 날려봤습니다. 하겠습니다. 좀 공쟁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낚아서 먹기보다는 잡는 재미를 추구하려고 그래박을 들고 오지 않았고, 또 이 포인트에서는 또 전쟁이가 들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들고 가면 무거워서 좀 힘듭니다. 만약에 진짜 큰 전갱이가 잡힌다면 뭐 한 마리 정도는 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큰 전갱이가 낚이려면은 물이 요 안쪽으로 쑥 말고 들어올 때 그때 아마 큰 게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물이 가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들물인데 지금 초들물이라서 아마 중들물 넘어서야 물이 갈지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추고 아, 뭐 2시 반이 넘어가면 뭐 늦게 나온 것도 있는데 시간 정말 잘 갑니다. 낚시하다 보면 어느샌가 뭐 서너 시간을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뭐 던지고 담고 낚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뭐 낚시 아닐까요? 낚시할 때만큼은 뭐 저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거잖아요. 그 낚시할 때만큼은 뭐 낚시에 집중해서 다른 이제 일들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가 지금 뭐라도 입질을 해야 제가 뭐 잡았던 상황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별 입질이 없습니다. 캐스팅하고 포핑 동작 두 번 하고 커브 볼리 스테이 하고 이거 반복입니다. 지금 이게 전쟁이 낚시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죠. 지금 왔습니다. 왔어요. 뭘까요? 지금 발 앞에서 물었는데 전쟁이 같진 않고 전쟁인가? 아 바로 앞에서 놓쳤어요. 아 들어올리려다가 얼굴도 못 봤네. 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 아, 아깝이. 그래, 크진 않았는데, 아, 요 발 앞에 와가지고, 들어올려는 찰나에 빠져버렸네. 빠뜨렸다는 건 제가 흑셋이 좀 늦었기 때문에 제대로 박아넣지 못해서 빠졌을 겁니다. 누구 탓하겠습니까? 뭐, 제가 챔지에 늦었던 탓이죠. 뭐. 고기들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집중해서 해볼게요. 들어와 있다면은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입질이 가봐 들어와줘야 되는데
정동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놓쳤던 지점까지 다 왔어요. 여기서 입질 왔었는데 여기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거의 발 앞에 다 왔거든요. 발 앞에서 물었는데 뭐 했을까요? 이번에는 입질이 없네요. 다시 한번 멀리 날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폴링을 한 3초 정도 했어요. 아까부터 커브폴링으로 빠르게 탐색해왔는데 이번엔 조금 아래를 노려보겠습니다. 이끌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아래쪽에 볼락과 전갱이 뭐 다양한 조성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전갱입니다. 아 근데 이거 놓칠 뻔했어요. 반대쪽 보실래요? 입안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입 주둥이 근처에 살짝 걸렸거든요. 요거는 조금 잘못했으면 제가 놓칠 뻔했습니다. 이거는 랜딩하다가 충분히 빠질 수 있었죠. 요거는 네, 1.8g 2인치 황갈색 웜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한 25 정도 되겠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방생하고 더 진행해 볼게요. 아, 아마 따라와 가지고 발 앞에서 물었던 것 같아요. 보통 발 앞에 왔다고 빨리 회수해 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발 앞에 와도 뭐 전갱이나 볼락들 네, 물 확률이 높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을 한 보람이 있네요. 다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마 물이 이제 조금 살살 들기 시작하면서 전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 미터라고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엔 거의 바닥이었어요. 발 앞에 왔을 때 계속 바닥에서 네, 살짝 뛰어 올리고 스테이하고 있었는데 그때 받아 먹었거든요. 멀리서 입질을 받았더라면 좀 손맛 좀 느끼고 재밌게 잡았을 것 같은데 발 앞에서 낚여가지고 큰 손맛은 못 봤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전쟁에 낚였던 지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집중해 볼게요. 아마 이쯤에서 부러질 것 같은데 한번 더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전쟁이 모였었어요. 거의 다 왔던데. 탐색을 해보면서 가장 잘 낚이는 방향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죠. 잘 낚이는 지점을 찾았다면 그곳을 계속 노려볼 겁니다. 동생이를 낚았다면 어떤 상황에 내가 댕댕이를 낚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지배도 무게, 몸 색상, 그리고 잡혔던 수심층, 그리고 조류가 가는 방향, 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데이터로 만들어 주시면 다음 댕댕이 낚시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촬영 조명 등에 의한 그 경계심은 많이 누그러든 것 같아요. 물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전쟁이는 아마 조금 더 잘 낚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오래 줘볼게요. 조류가 좀 가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네요. 호핑하고 5초에서 6초, 아까는 3초, 4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초에서 6초로 느려도 될 것 같고 조류가 조금 갑니다. 조류가 간다는 건 이제 굉장히 날씨 좋은 증거죠. 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아마 따라오고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 볼게요. 입질을 한번 받은 직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번 입질했다고 해서 바로 돌아서진 않거든요. 이건 어떤 대상어종이든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물고기 아니고 잡히 걸렸다 이탈한 상황입니다. 앞에 다 왔죠. 다시 멀리 날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경입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또 걸렸네요. 이거 보세요. 주둥이 밖에 살짝. 이거 제가 챔질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입안에 들어가서 챔질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랜딩하다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보단 조금 작네요. 방생하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가벼워질수록 이렇게 하는 동작이 조금 길어지는데 지금 1.8g 이라서 한 3초에서 4초 있다가 이렇게 액션 들고 다시 카브 폴링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입질에 오면 순간적으로 손목으로 손질만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왔어요. 왔어. 오, 지금 지루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살살. 지금 한 중간쯤 왔을 때 중심에서 지금 받아 먹었습니다. 기력을 조금만 당겨서 옮길게요. 아, 정갱인 줄 알았는데 정갱이가 아니네요. 썬뱅입니다. 썬뱅이 CR이 나쁘지 않네요. 썬뱅입니다. 대상어종인 정갱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는 방생하겠습니다. 아, 너무 내렸나요 지금. 밑에 걸렸습니다. 걸리. 아, 이거 안 되겠네. 뭐 잘피 같은 게 아니고 어디 돌 사이에 끼었거나 박힌 것 같습니다. 빨리 해소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재배하겠습니다. 터졌네요. 그리 다시 하고 올게요. 목줄은 0.85로 한 50cm 정도 하겠습니다. 폴리에스테르 라인 하실 때 쓰실 때 꼭 써야 되는 매듭 있죠. 트리플 에이트 노트. 매듭 빠르고 좋습니다. 다 됐죠 매듭. 그리고 짜투리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필 또 가위를 안 들고 왔네요. 이빨로 끊어주겠습니다. 라인이 얇으니까 이빨로도 쉽게 끊깁니다. 자, 매듭 됐죠? 보이시나요? 지그헤드는 보자. 조금 아까보다 조금 무겁게 써야겠네요. 아까 1.8g이었는데 이번에는 1.6g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비를 살짝 더 날려줬을 때 정갱이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낚아낼 확률도 조금 더 올라가리라 봅니다. 웜은 아까랑 동일한 거 사용할게요. 요거 2인치 황갈색 웜입니다.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을 때 톡 하고 이쪽으로 오면 신질하시면 됩니다. 정경인 하시는 조금만 하시면 다 비슷비슷하게 잘 하실 수 있어요. 엄청난 뭐 테크닉이 필요한 낚시는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경인 낚시의 또 매력이죠. 물었어요. 바로 앞에서. 네. 이거 보세요. 와, 올라가 한 20cm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부산에서 뭐 이 정도 사이즈면 훌륭하죠. 뭐 입안에 지금 잘 들어갔네. 이거 보세요. 맛있었나봐요. 올락입니다. 제가 캐스팅을 먼저 하고 움직였습니다. 지금 채비가 멀리 날아가 있어요. 한번 날려볼게요. 이 약한 조명등에도 지금 집어가 돼서 볼락이 낚였던 것 같은데, 볼락이 여기 약간 빛의 경계 부분에 어두워진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발 앞에서 볼락도 멀리 캐스팅했을 때는 호핑하고 커브콜링 하면서 정경 위주로 노리고요. 발 앞에 이제 왔을 때 조명구역에 이제 숨어있는 볼락들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조류가 조금 가네요. 이제 좋은 증거입니다. 정경인 낚시는 조류가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조류 속도에 맞춰서 기계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 앞에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볼락을 낚을 수 있도록 하고
경쟁도 많기도 했는데 아랍의 볼락이 그래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입질 없어서 할 수 없게요. 볼락이 많이는 없을 겁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볼락이 의심할 만한 장소가 이 바라트 같은 거거든요. 저 멀리 뭐 자갈밭에 볼락이 뭐 있을 것도 아니고 큰 여 같은 게 있어서 볼락이 의심할 만한 곳도 없고 수초도 잘 없어서 볼락이 많이 있을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였지? 입질 왔어요. 입질 왔었어요. 입질 한번 오고 나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채비를 바람과 조류가 오른쪽으로 살살 미네요. 오늘은 부산 영도 태종대에 위치한 태원 선착장에서 전갱이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전갱이뿐만 아니라 손뱅이하고 볼락도 낚였는데요. 활성도가 그래 좋지 않은 탓인지 전갱이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녁에 잠깐 나와가지고 마실 차 간간하게 이제 잔잔하게 손맛을 좀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좀 된다면 영도나 또 기장 쪽으로 전갱이 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